일단 이거 이런 상태잖아요. 이런 상태. 들고 있는데 내가 뭔가를 때릴 거야. 근데 이러고 들어가서 때리는 사람하고 이렇게 펴놓고 때리는 사람하고 완전 느낌이 틀리잖아요. 내가 만약에 쟤를 때리던 뭐 뭘 때리던 간에 뭔가 때리는 동작이니까 일단 내가 몸이 좀 이렇게 편안해. 뭔가 때리기 직전에 내가 누군가하고 막 싸운다든지 싸우는 게 익숙하지 않으면 달리기 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달리기를 하는데 이러고 있는 사람하고 뭔가 이렇게 앞으로 나가려고 내 몸을 펴놓고 있는 사람하고는 완전 준비 자세가 다른 거잖아요. 기본적으로 스포츠를 할 때는 얘도 마찬가지인데 골프도 마찬가지고요. 약간 혹시 테니스도 치는 거예요? 아니요. 네. 아리트나 이렇게 안 치는 거 같구나. 어, 골프만 치셨어요? 골프 정말 좋아하셨구나. 연습 처음 시작한 거 같아요. 일단은 뭘 하든지 간에 약간 자세가 이렇게 딱 이렇게 있어야 돼요. 뭔가 견고하게 있어야 돼요. 중심이. 그리고 중심이 견고하다는 게 이렇게 뒤로 넘어가 있는 느낌이 아니라 내가 달려간다는 느낌은 언제든지 이렇게 뭔가 움직일 수 있게 중심이 항상 약간 앞쪽에 있는 거예요. 왜냐면 앞쪽에 있어야 내가 뭔가 중심을 움직일 때 왔다 갔다 하기 편하거든요. 그게 소위 말하는 체중 이동 뭐 이런 얘기인데 사람들은 그거를 이렇게 가다듬은 상태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아니고 완전히 이렇게 내가 달려갈 건데 진짜 내가 여기서 탁구를 치거나 테니스를 치거나 공이 일로 가면 일로 빨리 움직여야 하잖아요. 그럼 움직일 때 내가 어떤 자세가 움직이기 좋으냐는 거예요. 내가 중심을 뒤구에 있는 상태에서 움직이려고 그러면 뭔가 되게 느릴 거잖아요. 중심이 뭔가 약간 앞에 있는 상태에서 어, 이리 와? 이리로 가? 저리로 가? 뭐, 이런 느낌이 나야 되는데 우리는 대부분 동화패 쓰면 이거예요. 기마자세의 느낌. 네네. 옛날에 약간 기마자세라고 가입했던 그 영향도 있긴 하지만 기마자세의 느낌보다는 저는 약간 테니스나 탁구를 칠 때 공이 오기 직전에 공이 절로 가면 절로 가야 되고 일로 오면 일로 가야 되고 뭔가 빠르게 뭔가 동작을 해야 되는 그 전 상태의 준비 상태. 그게 필요한 거죠. 이렇게 일로 가. 스텝을 밟을 수 있게. 그래서 일부러 스텝을 시키거든요. 아, 네. 스텝을 이렇게 놓고, 이렇게 갖다 놓고. 춤추는 게 굉장히 좋은 게, 춤출 때의 중심 이동하고 똑같아요. 네. 제자리에 있을 뿐이지, 이 자리, 그게 더 어렵긴 한데, 제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중심 이동을 하고, 중심 이동을 하고, 뭐 이런 느낌이면, 이 클럽이 보세요. 클럽이 제가 여기 중심 여기 있잖아요. 제가 만약에 중심 여기 잡으면, 여기 뒤에 와야 돼요. 이런 느낌이 나는 것보다는 이렇게 앞에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이런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느낌. 중심이 계속 앞쪽에 있다는 느낌이어야지 지금 넘어가면 안 돼요. 네. 감사합니다.